지난 5월 14일 방송대 본관에서 방송대와 NH농협은행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송대 조남철 총장과 이동국 부총장, 김주화 NH농협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교육자원과 인적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NH농협은행 직원 중 우수 고졸 재직자를 20명 내외로 선발하고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에 입학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인적 자원의 교류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5월 15일 방송대 신문이 42주년을 맞았습니다. 방송대 신문은 1972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인 5월 15일 통신학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간됐습니다. 1982년에는 방송대 학보사가 서울대 대학신문에서 분리 독립해 방송통신대 학보라는 이름으로 발행됐으며 2002년에는 온라인 학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한국방송대 학보에서 방송대 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방송대인의 가까이에서 학교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을 기해서 우리 학보사가 4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방송대 커뮤니티의 어떤 정론지로서 역할 이런 걸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희 학부사가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정말 학교와 학생의 접점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대 신문이 알차고 풍성한 방송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지역대학에서 경력개발 특강 구직기술편이 열렸습니다. 이번 경력개발 특강은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방송대 재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두 가지 주제로 준비됐으며 첫 번째 강연에서는 김대중 노사발전재단 팀장이 전직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전직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민기정 노사발전재단 수석 컨설턴트가 성공적인 전직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제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방송대 본관에서 방송대 통합인문학연구소 한일교류회와 일본방송대학 한국어동호회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이경수 방송대 통합인문학연구소장과 하마다 요시아키 전 일본방송대 부총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측의 생각과 견해를 들어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